최초대석. 신곡이 나올 때마다 최파탈 찾아오는 최애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음원 발매 후 차트 1위. 비와 이별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나는 그녀 헤이즈. 키치하고 유니크한 매력으로 돌아온 독보적인 뮤지션 던. 두 분 최파탈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이쪽은 그냥 느낌이 화보 같아요. 화보.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진짜요? 예. 아, 진짜 네. 너무 큰 칭찬. 그러니까 뭔가 좀 독보적인 느낌이 왜? 일단 누나도 이런 예. 칭찬을 못 들으나요? 예. 못 듣는 저도 못 듣고 못 듣고. 그렇지. 근데 나 막 자꾸 칭찬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을. 네, 언니 예. 감사해요. 예. 저희도 생각은. 언니를 보면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아, 누나를 보면 약간 그 꽃들이 약간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 그런 뭔가 그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아니 좋아요. 저런 느낌을 막 얘기해 주는 게 아, 근데 진짜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꽃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와. 못 하겠어요. 저 못 따라가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헤이즈하고 던 네. 뭐 각자 이제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원샷을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헤이즈.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정규 2집으로 컴백한 헤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하신 거죠? 완전 했죠. 와, 아까는 쫙 원샷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막 연예인 같아. 어, 와, 여러분 오늘 헤이즈 꼭 보셔야 돼요. 봐주세요. 여지껏 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진짜요, 언니? 지난번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아, 언니가 진심 걱정했었고 그 뒤로 6kg 쪘어요, 언니.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언니가 살 좀 찌라고 해주시고. 너무 예쁘다. 뭔가 이렇게 소용한 파우더리 느낌이 싹 나면서 보수 예. 진짜 하얀신 것 예. 같아요. 예, 너무 하얀신가요? 하얀 거 하얀 거 우리 던이고 자 이제 하얀 거 우리 던이고 자 우리 던 들어갑니다. 네. 자 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8개월 여기 봐. 안녕하세요. 1년 8개월 만에 이제 디싱으로 돌아온 던입니다. 와, 뭐. 던은 예, 늘 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엄마 얘기도 막 듣고 막 아, 이제 맞아요. 예, 왜 던이 이러면 아,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되게 궁금한데 궁금하잖아요. 효자시잖아요. 막 지지해주고 막 그쵸. 되게 친구 같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이제 많이 듣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막 타투 얘기도 했는데 엄마도 해드렸다고. 네, 네. 엄마랑 같이 가서 맨 처음에 이제 저 첫 타투 할 때 예. 같이 가서 셋이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이야. 진짜 네. 세 분을 모시고 싶네. 아, 되게 생각보다 평범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뭐 하는 가족이지? 이렇게 싶을 수는 있어요. 저희 예. 엄마가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시고 막 배꼽 피어싱에 막 스키니진에 멋쟁이시다. 막 하이힐 이렇게 신고 예. 다니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또 아들하고 사이 좋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처럼 예. 아빠는 아빠도 완전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저희는 가족 분위기가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던이 되게 순수한 게 있어. 완전 순수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참 진짜 김구라 씨한테 뽀뽀하고 막 이런 영혼이 있다고. 진짜 대단한 순수함이네요. 저는 그런 사랑이 좀 많이 예.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게 많이 자유로워요. 예, 자유로워요. 저도 그래서, 언니한테 뽀뽀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김구라 씨한테 좀 그렇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우리 던은 오늘 네. 얼굴이 더 하얘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살짝 주근 깨는 그린 거예요? 원래 아, 예, 그렸어요. 아우, 저거 지금, 너무 이쁘다. 지금 그치? 컨셉이어가지고. 이제 아, 좀 컨셉처럼 이 활동 기간 내내 그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 예, 예, 예.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와, 근데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눈길 가지 않아요? 지금 네일 컬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예. 아, 네일에 또 빠져가지고 제가. 아, 저런 예쁘다. 컬러가 너무 예쁘다. 계속 유행을 시켜주세요. 예. 아, 유행 안 될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세요.
그래야 이제 아 저런 컬러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리고 이 예. 헤드셋에 지금 제 앨범 속에 있는 스티커까지 붙여주셨어요. 아, 맞아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 누나 앨범을 아, 선물로 주셨는데. 아 저 빨간 하트 있어요? 네 언니 예, 있어요. 오, 나 이제 열어봐야지. 네. 예. 스티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CD는 되게 볼품 없거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정규라서 좀 힘 좀 썼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꼭 붙여야 돼 하고 이제 차에서 누나 이제 슈퍼카 이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누나 노래 슈퍼카 예. 그것도 붙이고 아 거기 붙이고. 빨간 하트 너무 예쁘네. 아, 너무 예뻐요. 아 제가 지금 살짝 예 보는 라디오 지금 못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네. 예. 아 우리 그 던의 그 네일 컬러는 네. 약간 그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원래 블루로 발랐다가 예. 뜯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뜯어진 데만 다 하기 귀찮으니까 예. 이제 그레이로 그러니까 맞췄어요. 저 하늘색이 하늘색이 아니라 더 짙은 저걸 무슨 코발트 블루인가?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야 코발트 블루보다는 더 진한데?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발트 블루랑 그레이랑 이렇게 섞어서 발랐는데 너무 이렇게 느낌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더는 지금 얼굴이 하얀데 그 눈 밑에 살짝 그 브러셔에다가 이렇게 주근깨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 느낌 있어요. 되게 맞아요. 예쁘다. 예쁘다. 아, 제가요? 네. 아름다우세요. 예. 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헤이즈는 역대급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살이 살짝 예전에 그래도 여전히 말랐지만 그 예전에 막 그때는 한창 몸 안 좋을 때 언니 배로 와가지고 네. 그때보다 6kg가 쪘다니까 네. 그래도 뭐 말랐겠지만 예 너무 고 예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딱 들어왔을 때 그 헤이즈 내음이 딱 있더라고. 헤이즈 좋은 제가 향수 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예. 근데 어 냄새 좋다. 헤이즈가 언니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시중에 파는 그렇게 보여요. 예, 누나는. 맞아. 뭔가 하나하나 다 노래 자체도 세심하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향수도 만들 거. 근데 향수도 원래 한 세 개 정도 레이어 해가지고 쓰긴 하는데 진짜. 오늘만 단품으로 뿌리고 왔습니다. 근데 살짝 은은한 게 너무 어울리는 거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 자, 보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그럼 여기서 헤이즈의 신곡 얘기할 건데요. 예.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에 발매한 정규 앨범이라 맞습니다. 더욱더 귀하고 네.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네. 이 정규 앨범이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총 10곡이 수록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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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타이틀곡은 물론이고 수록곡까지 전부 실시간 차트 진입을 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진짜 시간.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건 재능이다 재능. 아니 앨범을 일단 전체를 들어봐 주신다는 거니까 한번 앨범이 나오면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던도 들어봤어요? 아 저 예. 다 들어봤죠. 오. 네. 근데 사실 오랜만에 발매하는 정규 앨범에 이렇게 수록곡까지 좋으니까 오히려 타이틀곡 선정하기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와요. 타이틀곡은 이건 타이틀이다. 근데 이 곡은 제목부터 지었거든요. 없었던 일로라는 제목을 그래서 제목부터 이 곡은 타이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작업을 한 거여가지고 이번 앨범에서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없었던 일로가 이제 좀 다이어트 제품 냄새. 그거를 제가 이거 제목 짓고 나서 그 얘기 많이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들어올려나 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제 먹은 거 없었던 일로. 근데 수록된 10곡 중에 9곡이 또 헤이즈의 자작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곡은 이제 연주곡이고 엔디 크레딧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 앨범을 쫙 듣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연주곡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헤이즈는 좋겠어요. 그쵸? 아 너무 예. 너무 멋있어요. 그냥 잘하시잖아요. 너무 아니 우리 던도 너무 예 우리 아니, 던도 던이야. 네, 예. 누나를 보면은 이번에 앨범을 쭉 들어보면서 아 이 누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떤 뭔가 이 누나가 가진 이야기를
얼마나 더 많을까? 이 지금 이 10곡에도 이 정도인데 뭔가 그런 생각이 예. 들면서 이야.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말씀 진짜 잘하신다. 맞아요. 우리 던 너무 잘해.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어떤 꾸밈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와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마음에 너무 와닿네요. 아 진짜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좋은 얘기 칭찬도 이렇게 뭐 그냥 하는 뭐 그냥 인사치레가 인사치레가 아, 아니라 네, 네, 네. 저는 그냥 말을 절대 그냥, 못해요. 느낌을 얘기하니까 그게 와다. 그 대신 이제 그 조금 싫은 말 할 때도 되게 이렇게 제 생각이 있는 그대로 뱉으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고쳐야 되는데. 자아성찰. 뭔지 알죠. 근데 네. 나는 뭔지 알죠. 우리 던이 나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랑 쫙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 그러게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는 좀 내가 돌아봐야겠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습니다. 자. 하여튼. 저 고칠 점은 없나요? 누나 고칠 점이요? 누나는 건강을 더 챙겨야죠. 맞아. 그래 6kg 해도 아직도 멀었다? 알겠습니다. 예. 몇 kg 정도 더 찌면 될까요? 한... 제가 봤을 때 진짜 진심으로 한 4kg는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또 이 중간에서 보면 또 던이 그런 말 할 입장은 인정. 아니 언니. 저는 그래서 일부러 요즘 활동할 때 예. 춤을 더 열심히 추고 싶어서 밥을 먹기 싫은데 꼭 먹어요. 억지로.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춤을 추려면 밥을 먹어야지. 그래도 챙기시는구나. 네. 저 많이 챙겨요. 챙겨야지. 안 그러면 별수 있나 쓰러지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헤이즈의 예.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없었던 일로를 들어볼 건데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운전하시거나 이러시는 분은 음악만 들어주세요. 자 헤이즈입니다. 없었던 일로. 웃게 했던 약속들도 아쉽게 I don't care 너는 I don't care 두 세계의 단어들로 숨 쉽게 헤이즈의 없었던 일로 듣고 왔습니다. 김미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김미라 씨가 언니 누리호 타고 우주 간 기분입니다. 와 이건 예. 최고의 찬사인데요. 자 9774님이 헤이즈 언니 지난번에 싱글이라 언니 목소리를 더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앨범 나오자마자 전곡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서 쭉 들었어요. 정말 한 곡도 빠짐없이 헤이즈의 색이 팍팍 묻어있어서 취향 저격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진짜 모든 그쵸? 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헤이즈는 모든 곡을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가수 중에 하나. 언니. 그렇죠? 진짜 언니 이렇게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팬이에요. 나 팔로우. 그러니까 그거 많이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진짜 힘이 많이 된 존재예요 언니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시지만 또 제가 더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팬의 입장에서 네. 예, 우리 헤이즈 단 네. 아, 영광입니다. 어떡해. 어떡해요? 아, 예. 아니, 누나한테 받는 그 힘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음악으로 그치 네. 나눠줘야죠. 아, 좋네. 지금 너는 귀걸이도 했네. 귀걸이 많이 했어. 귀걸이 너무 예쁜 거네. 저런 건 또 어디서 사? 아 이거요? 예. 이거 분더샵에서 샀어.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달에 나온 던의 싱글 앨범 얘기도 해볼게요. 네. 노래 제목이 Stupid Cool이에요. 맞아요. 예. 자,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노래는 이제 사랑에 이제 사람들이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되게 바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되게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진짜 뜨겁게 사랑을 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그 감정들을 뭔가 저도 느꼈으니까 느끼고 있을 때 썼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을 때 더 쿨하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조차 지금 되게 바보 같았지만 그 순간이 그 모습이 너무 쿨하고 멋있다. 멋있었다. 약간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스튜피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오히려 현명하다면 와이스하다면 그거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닐 수 있는 거야. 그치? 사랑하면 이성적일 수 없죠. 맞아. 네. 맞아. 엄청 감정적이니까. 네. 흑역사 진짜 많이 남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던이 솔로로 컴백한 건 1년 8개월 만이라 어떤 네. 노래인지 너무 궁금한데 네. 라이브로 던이. 라이브로 해야 돼. 이거 라이브로 해야 돼. 예. 자, 제일 그러면, 신나게 해야 돼가지고. 오, 좋아요. 자, 더네 스투피 쿨 특별히 자 1시 22분에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우! 오, 전주부터 좋아. 넌 잘 모르겠지만 비밀인데 사실 난 널 위해 태어남. 네가 지푸리지만 말 안 해도 잘 알아. 나도 또 나와 저기 있잖아. You and me 아름다운 화상의 인고 네가 듣는 이 노랜 제 거야 아마 너의 favorite 너 만드는 Grammy song. I love you you're the only one 이런 건 뻔하지만 멋져 너밖에 모르는 나 같지만 좀 멋있어 너 맞춰 Namaste I'm a bear stupid cool 매운맛 마라탕 I'm a bear stupid cool 너로 채운 memory 비어 만드는 melody 눈 콧등 새 없이 매 밤새 부르는 세레나데 예열의 여유도 없이 나 때는 심장아 relax 진심 말해 뭐해 갈아싸대 일곱 기타로 flex You and me 우린 물꼬처럼 빠져서 fall in love Oh baby you and me 새 엔딩 없는 스토리 올려 퍼져 wedding song You're the only one 이런 건 뻔하지만 멋져겠어 너밖에 모르는 나 같지만 좀 멋있어 너 맞춰 Namaste I'm a bear stupid cool 매운맛 마라탕 I'm a bear stupid cool 이런 적이 없어 난 원래 겁이 없어 나 허든 이 앞에서만 작아져만 가는 girl 그래 이제 알아 난 오직 난 너 하나만 사랑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다는 girl 얼어붙은 날 살짝 깨문 내 입술 사이엔 버음 꽃향기를 가득 머금지 그건 너무 감미로워 느껴 feel like 건 뻔하디 뻔한 사랑 노래 같지만 좀 멋있어 와 라이브 와. 진짜 잘한다. 예, 맞아요. 아니 진짜 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완급 조절하시는 거. 아 이거 이거요. 예. 우와 라이브 진짜 잘한다. 이 노래를 라이브 그 음악 방송할 때 라이브로 하잖아요. 라이브 하시면 신난다. 우와 진짜. 네. 되게 재밌어요. 우리 스튜피 콜 많이 틀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걸 보고가 안 되나? 아. 어 근데 라이브로 들고 훨씬 좋은데요? 아, 노래 라이브로...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저요? 네. 아, 노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연습 많이 안 했고 이게 약간 네. 진심으로 하나 보니까 뭔가 라이브 할 때 제가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악 방송 보면 예. 막 노래 안 부르고 갑자기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 댄서 애들이 되게 뛰어 그러다가 아, 그거는... 뻔했잖아요. 예, 헤드폰 딱 벗겨져가지고 네. 그거 이제 싸이 형 따라 해봤어요. 싸이 형이 맨날 콘서트 가면 그러네요. 어쩐지 누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였어요. 와 더네 스투피 쿨 지금 라이브를 듣고 오셨는데 이 노래도 자작곡이죠? 아, 네, 자작곡입니다. 예. 가사가 되게 와닿잖아요. 예술이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앨범 자켓 사진이 너무 예쁘던데 이 사진을
우리 하나 씨가 직접 찍어준 거라고. 예. 네, 되게 특별한 게 현아가 그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우리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보라보시는 분들. 와. 예, 예. 현아가 이제 그 원래 꿈 제 2의 꿈이 사진 작가예요. 아, 진짜요? 네, 포토그래퍼라가지고 뭔가 그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카메라를 하나 사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찍어줬어요. 와. 그래서 뭔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특별한 앨범인 것 같아요. 이 사진 지금 우리가 본 걸 다 현아가 씨가 찍은 맞아요, 맞아요. 촬영한 거예요. 다 현아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인별그램도 보면 되게 좀 각도나 이런 게 달라. 예, 그 보는 시선이 남들이랑 좀 틀려요, 현아가. 그리고 이 사진들에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찍어줬기 때문에 또 이런 표정과 뭐 이런 눈빛이 나올 수 그치, 있는 거잖아요. 편하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또. 아 그래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혼났어요 한번 사진 찍다가. 찍기 싫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그러게요. 보통 아무래도 왜 이렇게 프로 그런 분한테 찍으면 이게 좀 정적이고 경직이 되죠. 어떻게 하면 그쵸. 잘 나올까.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신경 안 쓰나 못 나오나 막 이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헤이즈 그리고 던과 함께해요. 자 궁금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혹시 목격담도 좋아요. 4부에서 봐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없었던 일로로 돌아온 비의 여신 헤이즈 그리고 스투피쿨을 발표한 유니크한 뮤지션 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우리 아까 3부 끝곡으로 예 던의 라이브를 들었는데 계속 지금 헤이즈는 던 라이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라이브 뭐. 라이브 와 많이 하셔야겠다. 저는 이런 훨씬 더 와닿고 매력적이다. 훨씬 와닿고 예. 그러니까 라이브 잘하는 가수라는 타이틀을 빨리 그러니까 많이 해야 달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많이 들려줘야겠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무대 기회가 있다면. 기회 많으시잖아요. 아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6932님이 던이 표현하는 사랑이 라이브에서 확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노래가 더 저돌적인 느낌. 예. 현승원님께서 던의 라이브하는 모습을 보니 귀여운 애니메이션 속의 해맑은 왕자님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화 같은 그래 동화 같아. 9246님이 더는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순수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반전 매력이네요. 헤이즈는 완전 예의 바름이 느껴지고요. 아, 그래 우리 헤이즈는 자기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싶어도 그 몸에 밴 예의 바름이 있고 예. 네. 던도 이렇게 보면 왜 되게 막 그 느낌이 막 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셀 것 같고. 저렇게 막 하면 그리고 막 일부러 막 또 그런 표정도 짓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더는 되게 애기 같은 순수함이 있어. 맞아요. 현아도 그래. 맞아요. 현아도 막 구멍 뚫린 스타킹 신고 그래도 애기예요. 애기. 애기 같은 그런 게 있어. 저희 둘이 진짜 그런 말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시면은 되게 깜짝 놀라세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너무 좋아해요. 예. 맞아요. 와 근데 뭐 특별히 스타일리스트가 있긴 하겠지만 막 네. 저런 그 던의 옷 입는 조합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저런 게 너무 너무 특이한 것 같아. 이게 저도 맨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 이제 현아 만나면서 그 전에도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 빈티지 막 이런 것도 없을 때 그 할머니들이 하는 구제샵 가서 옷도 사고 막 그랬었는데 우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이제 확고해졌구나. 맨날, 맨날 옷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스타일인 그러니까요. 거지. 그치? 네. 그 패션도. 되게 재밌는 것 예. 같아요. 오늘도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목 늘어난 흰 예. 난닝구. 난닝구에 그냥 초록색 그 트레이닝복. 와. 그 동네 그 편의점 파라솔 밑에 있는 아저씨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걸 딱 걸치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다 멋있다. 모든 게 너무너무 눈을 못 떼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따라 입었다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점. 아, 근데 그 아, 신고가 안 되는데. 불량배로. 원래 좀 따라 입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 너무 독보적이어 가지고. 근데 저 컬러도 너무 시원하고 상큼하죠. 그러니까요. 화이트하고 저 다크그린 같은. 날씨가 이러니까 뭔가 이런 색깔들이 더 좋더라고요. 아 지금 헤드폰 낀 것도 너무 특별해요. 저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 여기서 그러니까 들리나요? 아니 저 원래 한쪽만 듣는 거예요. 아, 진짜요? 눈으로 듣는데요, 역시? 그렇게 하면 피식대학이다. 우리 재영이. 아 1122님이 세 분 카페에 온 것처럼 네일 얘기하고 향수 얘기하고 서로 부모님 얘기하고 성격 얘기하고 정말 수다 떠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요. 진짜. 예. 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누나들 만나니까. 우리 파워타임 카페에 오신 겁니다. 네. 이 한나 씨가 그동안 헤이즈의 이별 노래들은 그리움이나 아픔이었다면 없었던 일로는 이전 노래들보다 약간 쿨한 느낌? 이젠 없었던 일로 너를 잊겠다 다짐하는 느낌이라 이전 노래들과 차별점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없었던 일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안 보이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렸을 때 이제 너로 인해 울고 웃던 나는 오늘부로 없던 일이 된다. 난 오늘부터 울어도 나 때문에 울고 웃어도 나 때문에 웃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곡이에요. 진짜 이분이 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게 이전이랑은 아예 다른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살짝 외모에서도 좀 느껴져요. 정말요? 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아 언니 진짜요? 밥이라도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그쵸, 의지가 보여. 많이 행복해 보이죠. 예, 맞아요. 지금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역대급으로 오늘이 제일 예쁘다고 했죠. 행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고 뭐 이런 그 의지가 막 저 밑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헤이즈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또 담배까지 배워간다면서요. 지금도 그러네. 근데 이런 것도 아, 쉽지 전혀. 않죠. 아니, 지금 찍어 안 찍어. 그때 배워서 지금까지 한다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니. 예. 그때 사실 그냥 이제 이미지 변신 그리고 그냥 뮤직비디오에서는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이제 그 연기를 통해서 모든 기억을 없었던 일로 뿜어내는 듯한 그 이미지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한번 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담배 피기 전에 한 개로 펴보고 도저히 이거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추출하면 또 안 되니까. 그거 진짜 그리고 표정도 완전히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막 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쥐는 법 같은 것만 좀 배우고 제가 너무 힘을 주고 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걸 좀 배우고 한번 펴보고 이제 현장에서 하나로 이제 끝냈죠. 아 그리고서는 뭐 계속하진 않고 아니 왜냐면 또 그런 걸 너무 그치. 좋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썼어요. 너무 목 아프고 기침 너무 하고. 근데 이게 정말 나는 너무 그 프로 정신이라는 게 사실 연기자들도 이제 담배 피는 그런 역할이 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못 해내면 다른 연기는 너무 진짜처럼 연습하고 막 계속해서 하는데 그쵸. 거기서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게 깨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연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프로다. 네. 근데 뮤비 하는데 그 하루 만에. 그쵸. 사실 막대 사탕을 물으라는 이제 그 의견도 있었는데 절대 이건 그 아닌 느낌은 거예요. 아니지. 그치, 그치. 예, 그 느낌은 진짜 아니지.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대 사탕을 담배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미디야. 그러면 이제 어디 피식대학에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냈구나.
그 없었던 일로 해야지. 없었던 일로 해야지. 네. 그건 진짜 피식대학에서. 아, 우리 최사관님이 네. 더니 파리 에펠탑에서 스투피쿨 춤을 추는 영상을 봤어요. 오. 같이 춤을 춘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던데 길거리 섭외해서 바로 찍은 영상인가요? 어, 그래요? 아. 어. 일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어, 지금은 사진이 있다. 근데 예.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게 이 친구분들이 원래 그 K-POP을 되게 사랑해서 그 커버 댄스로 자주 올리시는 유튜브 예. 하시고 뭔가 이제 K-POP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플래시몹 이런 거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예. 어느 날 영상 보다가 어, 너무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저희 나라의 그 K-POP들을 사랑해주는 예. 모습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 갈 때 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찍자고. 아 그랬구나. 네. 지금 어, 우리 영상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니까 보는 라디오로 지금 그 영상 띄워드리고 있어요. 사진. 예. 어, 영상. 어. 오. 옷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오, 진짜? 네. 이 옷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마웠어. 같이 놀아줘, 같이. 너무 즐겁다, 보기만 해도. 그래서 뭔가 이 같이 섞여서 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K-POP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 뿌듯했겠다. 아니 그리고 뒤에 에펠탑이 어떻게 저렇게 잘 보이지? 그러니까 아 노래 너무 좋다. 이 아이디어도 예. 대박이다. 직접 그러니까. 컨택하실 생각을 했다가 아, 예. 열심히 해야죠. 지금 이 뒤에서 어, 추는 어, 그 친구들 이제 그 화이트에다가 이 블루를 딱 입었잖아요. 그 블루가 아까 그 네일 컬러네. 아 그러네요. 예. 그게 저게 그 뮤비에 나오는 댄서 의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거. 이케아 그 이케아 아, 예, 예, 예. 이케땡 네. 아, 이케땡 거기 예. 가가지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다들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반짝반짝인다. 진짜. 예. 이런 거는 얼마나 합을 맞추고 찍은 거예요? 바로 찍는? 바로. 그냥 한번 제가 가서 친구들이 찍는 거를 이제 제가 가서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자기들이 이제 시작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시작하는 거를 보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 그냥 딱 한번 네. 하고 끝. 아~ 네. 근데 이게 무슨 네. 짜여져 있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아, 그래서 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찍고는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뭐. 같이 이제 포옹하고 네. 이제 인사하고 아.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CD 주고 아, 그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치 그치. 너 이름이 뭐니? 아. 귀욤 귀욤이라고. 귀욤 아 이름 귀욤. 네, 귀욤. 어, 귀엽다 이름. 귀염이란 빵집이 있어. 아, 예. 크라상 팔고 이런. 아 그러면 저는 예. 그런 느낌이 난다. 예. 아 좋네. 아 그렇게 해서 헤어지시는구나. 아니 난 끝나고 밥이라도 먹고. 아 근데 그 친구들 일이 있어요. 어, 그, 왜냐면 그 이제 댄스 예. 할 게 또 많기 때문에 벌려 사줘야 되는데. 네. 아. 어 이수진 씨가. 요즘 던 씨랑 현아 씨랑 대학 축제에서 무대하는 영상이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특히 상의 탈의한 영상이 화제던데 두 분 축제에서 너무 신나 보여요. 아 맞아요. 나 이런 거 몇 번 봤는데 진짜. 와 진짜 그냥 무대가 뒤집어지던데. 예. 늘 화제되잖아요. 늘. 어, 그래요? 야 상의 탈의. 야 네. 진짜 그 기분이. 아니 쟤는 원래 그거를 싫어해요. 예. 왜냐면은 만지면서 말라서. 아니, 말라서 싫어. 하는데 자꾸 현아가 이제 막 벗겨요. 막 댄서들 시켜가지고 막 벗기고. 근데 이번에 그저께도 했거든요. 그저께는 제가 벗었어요. 그냥. 예. 어차피 벗길 거니까 벗어야겠다 하면서 완전히 야 진짜 페스티벌이다. 페스티벌. 예. 요즘 이제 대학 축제 페스티벌 여러 공연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들은 굉장히 그
관객들을 바로 앞에서 보는 그 희열. 진짜 몇 년 만에 예. 느끼는 거죠. 막 울잖아요. 그쵸. 맞아. 아, 누나 우는 거 봤어. 어, 맞아. 헤이지가 성균관대 축제에서 팬들 떼창에 울음 터진 영상 화제던데. 예. 어, 나는 울컥했을 것 같아. 저 예. 진짜 울컥했던 게 이제 2, 3년 만에 만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왜 울컥했냐면 이 2, 3년 동안 되게 많은 수많은 가수들이 나왔고 유행도 바뀌었을 수 있는데 내 헤이즈라는 가수가 왔을 때 일단 이 신입생들이 반겨줄까 첫 번째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제 노래를 다 따라 불리주셔더라고요. 근데 피처링 파트까지 떼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못 참고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예. 근데 요즘 이제 많은 가수들이 이제 콘서트 할 때 그런 울컥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사실 뭐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쵸. 이제 몇 년간 못했다가 이제 그 함성을 듣고 맞아요. 이제 가수들의 막 땀을 보고 막 이러니까 막 맞아요. 둘 다 양쪽에서 다 감격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 소중함을 예. 더 느껴서 맞아요. 그게 완전 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라이브 무대 하고 싶고 콘서트 네, 하고 싶고 네. 막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김건우 씨가. 네. 김건우 씨가 헤이즈 이번 정규 앨범을 보면 아주 소중하게 빚은 도자기를 종류별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귀 기울이며 듣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의 소중하게 빚은 도자기를 종류별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 받은 딱 그 가수의 그 팬 딱 그 말인 그러네. 것 같아요. 제가 김건우님께 사인 예. CD를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와. 김건우님이 여기 문자로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예.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인 CD를 잘 빚어서 멘트까지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괜히 울컥해.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우씨 우리 혜지님이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예, 네. 이렇게 해주세요. 개인정보 괜찮으시면 예, 뭐 아니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들이 네, 알아서 네. 해주실 겁니다. 와, 그게 이런 표현은 진짜 도자기 예, 녹네. 그렇죠? 감사해요. 사실 제가 곡을 만들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빗대면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곡 한 곡 다 너무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다 다르게 포장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묘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3년 만에 정규 앨범이니까 엄청 이제 해주셔서 신경을 썼겠지만 진짜 공들인 게 느껴지는 게 이번에 이제 앨범 보면 조지, 네. 기리보이 맞습니다. 예. 아이들 민니, 또 몬스타엑스, 아이엠 이렇게 총 네 분이 피처링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앨범이 빛이 났죠. 앨범 준비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후반 작업까지 다 총해서 사실 곡을 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걸 다듬고 수정하고 뭐 마무리하는 데까지 뭐 뮤직 찍고 자켓 찍고 이러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엄마가 필요해 나왔을 때도 정규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작년 12월 정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진짜 부지런하다. 네, 그치. 그때 그 정신 없을 때도 이렇게 한 곡 한 곡씩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있었네요. 전 진짜 좀 부지런한 것 같긴 해요.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지금도 다음 앨범 만들고 있고. 아, 정말. 누나가 항상 회사에 있어요. 그 작업실에. 네, 작업실에 있거든요. 그냥 안 살고 있어. 저 안 나가거든요. 집에서 사시겠죠. 아, 집에서 하기도 하고 일단 네. 그게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거야. 아, 그쵸. 저는 그게 좀 잘 맞아요. 출퇴근. 출퇴근이. 네. 아, 출퇴근 보통 우리 혜진은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요즘에 뭐 한 요즘에는 되게 일찍 일어나고 계속 새벽에 일어났고 보통은 뭐 10시, 11시 예전보다 많이 땡겨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씻고 회사로 가죠. 뭐 아, 일정이 진짜? 없어도. 왜 매일 가요, 누나? 거의 매일 가요. 일주일에 아, 한 5, 6번. 나는 지금 한 1년에 5번, 6번 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작업 방식의 차이. 작업 환경이 다른 거지. 저 집에서 작업을 해요. 저는 집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헤이즈 앨범
보는데 아, 그냥 다 헤이즈 같아요. 아, 맞아요. 헤이즈 예, 같아요. 딱. 그냥 이 철제 이 케이스, 틴 케이스를 아. 딱 열어보면 여기에 막 연필 네, 일기스라고 연필 지우개 달린 그 연필에 네. 우리 예전에는 진짜 사진을 필름 뽑으면 이런 데다 넣어줬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헤이즈 사진 있고 너무 예뻤어요. 막 스티커 있고 하, 진짜 이런 걸 이제 김건우 씨에게 김건우 씨에게 갑니다. 예. 아, 잘 빚은 앨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더니 옷 입는 건 그냥 더니고 헤이즈 앨범 나면 이게 헤이즈고 그냥 우리가 아, 그냥 그렇죠. 자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0295님이 오늘 두 분 같이 나오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두 분 음색 합도 궁금해져요. 두 분의 콜라보를 기다릴게요. 우리 꼭 합시다. 오, 괜찮겠다. 너무 좋아요. 꼭 합시다. 오, 진짜. 그래 괜찮겠다. 10개 우리 하자, 10개. 헤이즈는 아까 10개. 우리 던의 라이브를 듣고서는 그냥 확 간 거야. 와 예. 갔습니다. 너무 좋죠. 저 정말 엄마한테 자랑할 거예요. 엄마?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 2312님이 두 분 빨리 콘서트에서 보고 싶어요. 앞으로 공연 계획 있나요? 하셨어요. 공연 계획 있어요? 저는 이제 7월, 8월 계속 페스티벌 있고요. 덧님은요? 저요? 저 이번 주 음악 방송 있어요. 아, 그래. 연예인 연예인. 아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네. 너무 빨리 가요 언니. 근데 챕터 나오면 항상 느껴. 아 진짜 그런 거 너무 편하고. 근데 우리는 또 막 나름 또 이렇게 광고 나갈 때도 얘기를 하고 막 그쵸. 이러는데 그런데도 벌써 53분, 54분 되고 있네요. 아 잔인하다. 시간이 잔인하다. 그러니까 방을 빼줘야 돼. 네. 오늘 현아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아 제가 꼭 예, 전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혜진 오늘 너무 예쁜 모습,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더는. 누나가 얘기하죠? 진짜 네. 지구상에 하나. 예, 정말 유니크한 우리 던. 네. 아, 오늘 라이브 너무 땡큐. 아, 너무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저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헤이즈가 라이브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왜 던이 라이브를 하는 거야? 라이브 하는 줄 알았으면 저도 할 걸. 아, 진짜? 네. 아, 같이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우리 헤이즈는 다음에 또 나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 헤이즈의 해픈 우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처음이라기에 너무 길을 잃습니다. 에러.